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장비가 니콘 D700 바디에 니콘 AF 24 120mm EDVR 이거 뭐 여행용 렌즈라고 할 수도 있고요. 풀프레임 바디 기본 번들 렌즈라고 할 수도 있고요. 24mm에서부터 120mm까지니까 여행용 렌즈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올렸고요. 오늘은 제가 어제 여기가 충남 예산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우리나라 맨 남쪽 끝자락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약 50km 더 들어가는 지점까지 다녀오면서 차량을 운행을 하니까 섬진강변에 내려가지는 못하고요. 섬진강변 쪽 반대편 차로에서 섬진강 촬영을 많이 했어요, 어제. 그래서 니콘 D700 바디에 니콘 AF 24 120mm 이 렌즈로 촬영한 그 사진의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상당히 비싼 렌즈입니다. 이거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렌즈예요. 여기 AF, MF 모드 스위치 있고요. 그다음에 VR 손떨림 방지 기능 있고요. 예, 사실 화질이 썩 좋지는 않아요. 줌 배율이 3배가 넘어가면은 원래 줌 렌즈는 화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게 ED는 저분산 렌즈죠. 그리고 VR 기능이 있고 M 렌즈의 바로 아래급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니콘의 24 120mm M 렌즈도 있어요. M 렌즈는 그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포토샵의 기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요 렌즈로 촬영한 사진도 N 렌즈로 촬영한 사진 못지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경남 하동 화개장터 섬진강변에서, 그러니까 강가에서 찍은 게 아니고 그 위에 강 위쪽 도로에서 촬영한 사진, 한 4,50장 될 겁니다. 한번 쭉그 PC에서 미리 보기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렌즈의 화질을 보시라고 올리는 거고요. 자, 일단 PC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제 왜 저기서 그렇게 멀리 갔다 왔냐면은요. 제가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2020년 9월 달에 여기가 충남 예산이고요.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상호 근처예요. 이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찌들어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작년에 이제 조롱박도 키워보고 호박도 키워보고 미꾸라지도 키워보고 이 나이에 난생 처음 해본 거예요. 그리고 올해 양봉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양봉은 올해 벌두 통을 사가지고 새로 시작하지만 사실 40년 전에 제가 양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양봉을 전혀 손을 대지 않다가 이번에 벌두 통을 사가지고 5월 5일날 벌두 통을 가져와서 오늘이 5월 지금 29일이네요. 6통까지 일단 늘렸어요. 그래 벌을 최종적으로는 한 50통. 올해 한 20통 정도로 지금 늘릴 계획이고요. 이게 벌이 이제 전업 양봉은 불가하다고 내가 벌써 몇번 올렸어요. 왜 불가하느냐? 양봉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업 양봉을 하려면은 한 100통 정도는 가져야 돼요. 100통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면 1억은 가져야 됩니다. 뭐 장비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럼 1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게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도 최저임금의 반도 못 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업양봉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벌을 뭐한 400통, 500통 하면은 뭐 전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해서는 우리나라 밀원이 없어서 안 돼요. 꽃이 그렇게 뭐 꿀이 많이 나올 만한 밀원이 없어서. 결국 저도 이제 전업을 못하고 부업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50통 이상은 혼자서 못 하니까 50통까지만 늘리고 더 이상은 늘리지 않을 계획이고요. 지금도 6통까지 늘리는데 돈이 수백만 원 들어갔어요. 50통을 늘리려면 이거 참돈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왜그 남쪽 지방까지 갔느냐? 그 벌통을 막 수백 통 가지고 있다가 이제 벌통을 줄이시는 분이 남는 벌통을 중고 벌통 사러 간 거죠. 근데 벌통은 새거나 중고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벌집, 소비 때문에 간 거예요. 소비. 소비는 지금 제가 올해 양봉을 새로 시작하니까 소비에 여유가 없어요. 벌을 자꾸 늘리려면은 계속 소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벌이 세력이 막 꽉 차야 소비를 막 자꾸 만들어내는데 벌이 지금은 계속 늘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비를 빨리빨리 못 만들어요. 그래서 경남 하동에까지 가서 벌을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저 고속도로에서 내려가면서 오수 휴게소네요. 오수. 이게 니콘 D700바디에 니콘 AF24 120mm F4 5.6G ED-VR 렌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주 뭐 이거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을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이거 뭐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물론 뭐 아무렇게나 찍어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은 책, 자 이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 여기다 하지만 여기 검색어 입력란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요 주소에다 치셔야 돼요.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은 제 홈페이지가 열려요. 여기에서 출판사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옛날에 쓴 책들은 지금 다 안 보이게 했고요. 최근에 쓴 책들만 나오고요. 여기 카메라 교본 책이 있어요. 이것도 잘 팔리는 책이니까 이게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목차가 나오잖아요. 이게 목차를 쭉 보면 대충 책의 내용을 아실 수 있겠죠. 아실 만한 분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제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클릭하면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뭐 1000개 이상 올라가 있고요. 블로그 클릭하면 지금 5천 몇백 개가 된다고요. 포스트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 맨 내려와가지고 사진, 카메라, DSLR 검색하시면은 아주 많은 그 포스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은 오늘은 이제 이 화질을 보는 겁니다. 니콘 700바디에 니콘 D700바디에 니콘 AF24 120mm F4 5.6G G타입 렌즈입니다. ED-VR 이거 G라는 것은 조리개 조절링이 없어요. 그래서 타사 바디에 이중 교배를 물려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오로지 니콘 바디에서만 쓸 수 있는 렌즈이고 니콘 바디에 최적화된 렌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렌즈가 화질이 썩 좋은 렌즈는 아니지만 이거 뭐 이 정도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정도 나오고 어제 이제 제가 올 그 초까지 스타렉스를 타다가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갑자기 차를 사는 바람에 가격이 저렴한 국민경차 이게 모닝입니다. 모닝을 구입을 했고 이거 조금 타다가 바로 다시 스타렉스로 이제 교체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80년도 면허이고 원동기 면허, 일종 보통 면허, 일종 대형 면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차를 다 운전을 해봤습니다만 이 경차 모닝이 이렇게 좋은 차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셔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린 이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가나출판사.kr이죠. 여기서 블로그 클릭하셔가지고 이게 여기 어제 올린 여기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여기 경차 모닝 예찬론도 올렸고 문제점도 올렸고 내가 다 올렸고요. 이게 모닝이기 때문에 벌통을 요 위에다가 여기 저 루프 바스켓을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 이거 한 20만원 들어갔어요. 루프 바스켓. 여기 벌통이 4개 올렸습니다. 만일에 더 많다면 8개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 실내에 또 4개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8통을 실고 왔고요. 요 밑에는 그 벌집 소비하고 사양기가 꽉 차 있어요. 4통이. 이게 차가 이거 뭐 경차량 문제는 여기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냥 요 루프 바스켓이 없을 때는 100km는 그냥 무난하게 나오고 막 추월 나갈 때 한 120km까지도 쉽게 나와요. 그런데 이 루프 바스켓을 장착하고 나니까 이게 바람을 받아가지고 차가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도 않고
한 90km만 되면 막 바람 소리가 얼마나 센지 귀가 멍멍하고 차가 막 로링을 많이 타요. 그래도 막 강제로 달리면 어느 정도 달릴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볼통을 실었더니 이게 난 차가 안 나갈 줄 알았더니 더 잘 나가요. 차가 무거우니까 로링도 없고 바람 소리도 안 나고 더 좋은데 이 모닝 차량의 문제점 내가 이거 올렸어. 오늘 모닝 차량의 문제점. 내가 모닝 경차 모닝 예찬론도 올렸고 문제점. 이 차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 주행을 한 100km씩 주행하면 4단인가 5단인가 이게 자동 변속기잖아요. 그럼 오르막길 올라갈 때 악셀레이터를 더 밟으면은 저 힘 있게 가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한 반 이상은 못 밟게 돼. 더 밟으면은 차가 이제 엔진에 연료가 많이 공급이 돼서 쭉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변속이 돼버려. 3단이나 2단으로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갑자기 차가 막 고속도로에 가다가 비행기 소리가 난다고 엔진에서 왕 하고 깜짝 놀래죠. 나도 놀래고 옆에 있는 차도 놀래서 살짝 다 도망가 버려요. 완전히 뭐 이거 웃음거리에 망신살이 뻗치는 거죠. 물론 그래도 저는 모닝이 좋습니다. 왜 좋냐? 어제 여기 예산에서 경남 하동 화계장터에서도 한 50km 더 들어가요. 거기 왕복 하는데 이게 기름값이 한 5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도 비싼 기름, 무연이 휘발유를 넣어서 5만원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고속도로비 왕복 한 만원? 1,400원인가? 그 다음에 이건 뭐 저 자동차세가 없잖아요. 6,000원이던가. 이게 스타렉스를 타다가 이걸 타니까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이제 제가 벌을 한 50톤까지 늘리면은 이걸로는 안 되니까 뭐 1톤이나 2.5톤 차량을 다시 뭐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일반 업무용이나 일반적으로 탄 데는 이거 아마 제가 웬만해서는 이거 안 바꿀 겁니다. 뭐 이렇게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차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요거 때문에 경남 하동까지 간 거예요. 가서 오는 길에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거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요거는 그 벌통 사는 그 근처에 가서 촬영한 거예요. 여기가, 야 참, 우리나라가 선진국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제일 남쪽 지방 그 하동, 이 하평 마을이네요. 그 시골 마을 어디를 가도 쓰레기는 커녕 휴지 한 개도 없고, 글쎄요, 이게 좀 관광지라서 그런가? 관광지도 아니죠. 여기 저 안동에서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자, 벌통을 지금 8통을 실은 상태입니다. 모닝이 아니면 여기다 8통 실을 수가 없고 위에다 4통 더 실으면 12통까지는 실을 수 있겠어요. 12통 벌통을.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무겁게 실으니까 차가 더 잘 나가고 흔들리지도 않고 바람도 안 타요. 참 이상합니다. 이게 바람을 더 타야 될 것 같은데 더 안 타고 웽웽거리는 소리도 덜 납니다. 자, 이거 지금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게 섬진강입니다. 여기가 섬진강변이고 이렇게 깨끗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동네 한번 와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 뭐 땅 사달라고 난리인데요. 여기 산에 한번 올라가보고 여기 쳐다보시면은 죽는답니다. 너무 좋아서. 정말 제가 봐도 이거 신선들이 사는 그런 고장 같아요. 기가 막히죠? 동네가. 요게 지금 섬진강변입니다. 섬진강변. 요게 내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촬영했기 때문에 왼쪽을 보고 찍어서 강물이 요즘 살짝살짝 보이는 게 강물이에요. 요게 섬진강변입니다. 지금 요게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고요. 화계장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와요. 요거 지금 쭉 가면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쪽이가 섬진강이고요. 남해 하동이 일로 가네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이. 참 이게 섬진 이게 뭐 옛날에도 물론 제가 이 근처를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왔어요. 제가 IMF 때 한번 부도를 맞아가지고 저는 평생 부도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IMF 당시 그때 당시는 어음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 여기저기 받은 어음이 그 김영삼 대통령 딱 취임해가지고 참 뭐 내가 전직 대통령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IMF 터져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IMF에 자살한 사람. 그래놓고 대통령이라고 지금 뭐 국립묘지 안장에 있으니 참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IMF 때 저도 덩달아 실직을 해가지고 대형 면허를 그때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운전을 해볼 버스라도 운전을 안 하고 실업자니까. 그래서 이제 경력이 없어서 일반 버스 운전을 못하고 관광 버스 회사에 취업을 해서 자그마치 그래도 한몇 년간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여기도 안동 뭐 관광지니까 여기 여러 번 와봤죠. 그러나 제가 이 승용차를 가지고 이렇게 온 거는 처음이고요. 이게 섬진강입니다. 섬진강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제 차로 지금 요산 경치 보면서 촬영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이렇게 야, 야 이거 최대 크기로 확대를 하면은요 이렇게 보입니다. 잘 나왔죠? 아주 아주 뭐 아스팔트 입자까지 다 보이네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선동이라고 해도 신선동, 신선이라는 뭐 동네, 신선이 사는 동네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이거 요 자, 니콘 D700 바디에 니콘 AF 24 120mm F4 5.6G EDVR 렌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뭐 가장자리까지 뭐 무턱대고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뭐 그냥 사진 갖다 그냥 셔터만 찰칵찰칵 눌러가지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0년 전에 양봉을 하긴 했었는데요. 40년 전에 양봉 기술이 지금도 거의 대부분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밤꿀이 이제 아카시아 꿀 끝나고 지금 밤꿀은 저더 있다가 가을에 필줄 알았는데 아카시아 꽃 끝무렵에 밤꽃이 피네요. 이게 밤꽃입니다. 이게 니콘 D700 바디에 니콘 AF24 120mm 렌즈 물리고 120mm 최대 줌으로 촬영한 사진 이게. 자, 요거는 자, 요거는 120mm. 요거는 24mm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24mm로 촬영한 사진. 요거는 지금 24mm로 이 정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 요거는 그 생, 그대로 120mm로 당겨서 촬영한 사진이요. 120mm로 하니까 가장자리가 좀. 이런 경우에도 보정이 된다고요. 포토샵에서 요 가운데만 동그랗게 해가지고 따내는 게 아니라 복제를 하든지 요 가장자리만 흔들기 감소를 해줘요. 그러면 최대한 보정이 된다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가장자리 잘라내도 돼요. 이 사진이 크니까. 자, 이참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참 이런 동네에서 살아야 이게 무병장수를 한다고 봅니다. 기가 막히죠? 자, 오늘은 이제 뭐 경치를 보여드리기보다는 니콘 D700 바디에 니콘 AF 24 120mm F4 5.6G EDVR 렌즈의 화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원래 18 35mm 광각 렌즈를 가지고 많이 촬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일부러 24 120mm를 가지고 갔어요. 18 35mm가 35mm가 줌이 너무 적으니까 좀 크게 촬영하고 싶을 때 저는 뭐 탑론 AF 150mm, F5, F5 6.3 VC 렌즈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한 2년 전, 2년 반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 무거운 렌즈를 못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비를 가지고 간 거고, 어제죠, 어제. 이게 지금 화개장터 가기,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저 전에 있고 지금은 더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가야 화개장터가 보여요. 영당 마을로. 화개장터가 여기쯤이던가. 여기가 상류인가? 여기가 어디 휴게소인지 뭐 화개장터 지났습니다. 화개장터가 여기 이 근처 어디 있는데 거기에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촬영을 못했어요. 제 내비게이션에 찍혔을 텐데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가지고 이 동영상 끝난 뒤에 다시 한번 뭐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화개장터 지나고 여기가 어디 휴게소인가? 여기가 이제 오수 휴게소네요. 아까 봤죠? 오수 휴게소. 오수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이게 촬영한 사진. 자, 지금 오늘 촬영한 사진들, 요거는 지금 내가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고요. 여기 아까 그 인터넷상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가나출판사.kr 치고 들어오셔서 여기 블로그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오시면은 여기에 지금 사진 원본을 내가 여기다 다 올려놓겠습니다. 원본 다운받으셔서 쓰셔도 되고, 저는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인쇄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같이 그 사진 인쇄해서 판매하면 안 돼요. 그건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감상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